어제 서방님들이 머리들 묶어줬지?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 아침에 묶고 나온 거 봤어. 너도? 네. 그래. 미용사 노릇하고 용돈들 많이 벌었어? 뭐 지대로 해야 돈을 주죠. 전 제대로 했어요. 그러냐? 해보니까 난 진짜 잘 안 되던데. 그게 뭐 어려워? 아이고, 둘째는 그러고 머리 묶으니까 한 18 학생 같더라. 할머님도. 아, 정말이야. 전 한쪽 풀어지 갖고 좀 정서 아니게 보였지. 네. 여보세요? 나예요. 네. 뭐예요? 방 청소요. 나 오늘 200불 잃었어요. 혼자 땡겼어요? 아님 누구랑? 혼자요. 잘했어요. 걸레는 왜? 방 닦으려고요. 방은 왜 닦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가야죠. 아, 누가 너 뭐 그런 거 하래. 그냥 쉬다 가 얘기나 하고. 이리 와. 혹시 가서 속상하거나 서운한 거 있으면 얼른 이 고모한테. 외할머니라니까. 그래, 외할머니한테 전화해. 뭐든 참지 말고. 네. 참으면 병돼. 막상 가려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도 그래. 그래도 잘 돼서 가는 거니까 더 좋은 집으로. 아가야, 잘 돼서 가는 거 맞지? 네. 아가야. 이거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 그래.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먹고 늘씬하게 키 좀 커. 아유, 아가 정도면은 딱 적당해. 여자 늘치처럼 크면은 매력 없어. 아빠나 매력 없지. 요즘은 커야 알아주는 세상이야. 맞아. 아이, 젊었을 때나 봐줄만 하지. 할머니 대화. 아담한 할머니가 예뻐. 난 아담하지 않아서 어쩌. 당신 정도는 괜찮아. 아담과야. 어? 언니 왔나 보다. 아, 발 아파. 그래. 언니! 아가 다 준비됐니? 응. 내드릴게. 저건? 아, 참. 놔둬. 가다 새 거 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니들도. 걱정 안 해. 부서방 잘 부탁하네. 네. 아가야. 네. 자주 놀러와. 네. 처진 그 발
병원 안 가봐도 돼? 갔더니 염증이 심해서 수술해야 된대요. 아휴, 미련스러워. 키울 게 없어서 종기를 키우니? 그러게 말이야. 들어들 가. 쌀쌀해. 아가야, 전화 자주 해? 네. 돌볼 거야. 걱정 마. 셋이서 살면은 걱정 안 하겠는데 식구가 많잖아. 피 섞인 애들도 구박했는데 솔직히 뭐 이쁘겠어? 우리가 뭐 얼마나 구박했다고. 한두 달 있다가 살살 물어봐서 애 힘들다 그러면 다시 데려와. 뭐 물건이야? 이리저리. 아, 기집애 눈치 안 보고 구김없이 커야 되는데. 아가 뭐 먹고 싶어? 국물 있는 거요. 왜? 입맛이 없어? 아니요. 국물 있는 거 설렁탕은 그렇고. 아, 시원하게 냉면 먹을까? 네. 오래오래 사랑주고 싶어요.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어요. 물이 내 가슴에 시들지 않는. 점심도 먹고 오겠지? 그렇겠지? 애들은 엄마 아빠가 오래 살아라 하는데. 그럼. 요즘 부모 그렇게 자식들을 버려요? 버리기만 해. 부모 손에 죽은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참,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 해치고. 인간은 인간다워야 하는데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지. 그러게요. 아가 오면 특히 네가 살갑게 좀 대해줘. 참 예민할 때야. 예. 혹시라도 영화 봐달란 소리 하지 말고. 네. 아유, 내가 호칭을 정해야 할 텐데. 제가 할머니인 거죠? 그렇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죠, 뭐. 맞아. 호칭은 한번 입에 붙으면 바꾸기 힘들어. 그니까 여지까지 언니라고 불렀는데 엄마 소리 나오겠어요? 서방님한테도 그렇고. 에휴, 쉽지 않겠지. 갈비도 시켜야겠다. 아가야, 생갈비 먹을래? 양념갈비 먹을래? 애들은 양념 좋아해. 고기 아침에 먹었어요. 자기 안 먹을 거면 그냥 냉면만 시켜요. 물냉면? 네. 나도 물냉면. 물냉면 3개요? 네. 아, 나 지금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아가 그렇게 갈 때 같은 애 아니야. 아가야, 우리 부부싸움 하면 누구 편 들 거야? 부부싸움은 말고 사랑싸움 하세요. 식초랑도 안 넣어도 되겠다. 딱 맞아. 아가야. 네? 우리 이 냉면발처럼 쫄깃쫄깃하게 살자. 밀어내지 말고 서로 잡아당겨가면서 찰지게. 네. 난 오늘부터 천사표 만나러 갈 거니까 잔소리 나가고 맡아. 그럼 나도 할 말 있어. 아가가 잔소리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야. 시원해? 네.
야, 왔대? 네. 여보! 왔대? 네. 저. 아유,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점심은? 오다 먹었어요. 뭐 사주디? 냉면이야. 냉면? 겨우 냉면들 먹었어? 아가가 고기 생각 없다고 해서요. 어떡하지? 우리 고기 재놨는데 좋아할 줄 알고. 저녁엔 먹을 거예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님은요? 잠깐 마실. 아, 참 방으로 가야지 왜 이리 와. 방 보여줘. 맞아. 자.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침대도 있고. 아가 사진 이쁘게 찍어서 액자로 걸어야겠다. 어, 그래. 영아 동생 태어나면 가족 사진들 찍어야지. 컴퓨터 주문했어. 내일 설치할 거야. 컴퓨터도요? 그럼 요즘 컴퓨터 없으면 돼. 공부도 해야 하고. 깨끗이 청소 다 했으니까 어서 쉬어. 편한 옷 갈아입고. 네. 방 마음에 들으라 해? 네. 아가씨, 과일 먹어요. 네. 이제 아가 학교 가거나 하면 별명 아가씨 된다? 맞아. 좋은 별명이지 뭐. 얼마나 이쁘고 듣기 좋아. 아가씨, 반찬 뭐 좋아해요? 다 잘 먹어요. 그래도 풀보단 고기지?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잘 돌아가. 뇌가 얼마나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야인사. 내가 너희들 길냐고 진짜. 당신이 먹거리에 됐어요. 내가 했지. 아, 내가 벌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야, 형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가야. 아가야. 큰아빠는 중고등학교 때 불고기 5-6인분은 보통 먹었어. 마음만 먹으면 8인분까지도 먹고. 자칭 큰아빠래. 어, 큰아빠 맞지 뭐. 안 그래? 네. 아가, 나 뭐라고 부를 거야? 대답해. 할머니라고 해. 네. 저, 한번 불러봐. 응? 너무 젊으세요. 괜찮아. 아가야, 이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젊냐고 하면 골치 아프게 자초지정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아빠가 중학교 때 사고 쳤다고 그래. 말 된다. 아, 확실히 설국이 없으니까 털이 없네. 그럼요. 우리 집 맥주 없냐? 갈증 나요? 있어요. 사이다랑 섞어드려. 그럼 더 시원해. 네. 엄마. 뭐 심심하다고? 어. 그럼 청소해. 빨래도 하고. 당신 그만해요. 연지가 하게. 참. 뭐가 참이야? 요트 책 봤어. 책 본 게 뭐가 대수라고. 가게 나와서 일 배우래도 일도 안 배우고. 해나가 작가 되면 나 데뷔시켜준댔어. 아이고. 나이가 있는데 다 늙어서 무슨 배우야? 아, 일찍 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동건이도 서른 넘어서야 확실한 스타 됐고. 맞아요, 아빠.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 니들은 2층이나 해. 아이, 알았어요. 쉬세요. 그만해요. 삼촌, 좋은 거 바리바리 사와가지고 그 여자한테 선물할 거야. 아빠. 와. 야, 이거 시원하고 맛있다. 당신도 한 모금 해요. 됐어요.
살구기도 보고 싶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그 집 보냈어. 어, 저 TV 보니까 그 무슨 프로든가 설국이 비슷한 개 나오던데. 형님, 애기들이요. 응. 이유식 시작할 때 된장국이든 김치국이든 슴슴하게 해서 조금씩 맛배주고 해야 크면서 우리 음식 잘 먹는데요. 요즘 김치 안 먹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가? 네. 애들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음식으로 잘못 길들이면 살찌고 건강에 안 좋대요. 알겠네. 오늘부터 조금씩 국궁을 좀 떠먹여야지. 저 뭐 좀 할게요. 아이고, 아가씨가 뭐래요. 들어가세요. 웬만한 거 할 줄 알아요. 진정이 다 했어? 네. 그러면은 가서 TV를 보든가 쭉 마당 나가갖고 훌라후를 좀 하든가. 그래, 여기 일은 우리 소관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쉬든 책을 보든 어서. 네. 애가 참 착해. 네. 왜 방 안 옮겨? 발 아파서? 뭐 급해? 아가네? 언니 제 방이에요. 지방 찍어 보냈어. 어디? 오, 공주방이네. 어? 화이트로. 기집애. 좋은가 봐. 좋지 그럼. 근데 마음은 여기가 편할걸? 여보세요? 아직도 안 나왔어? 아, 어제 죽 먹었다고 바로 일어나요? 어떡하냐, 아무것도 못 먹고. 우유 데워 먹었는데 다 설사했어요. 내가 죽 배달하는 데 있나 알아볼게. 죽 배달하는 데가 어딨어요? 아, 어제 좀 넉넉심 사다 놓을걸. 사 먹는 죽 입에 맞지도 않아요. 굽는 것보다 낫지. 네, 오빠. 집이야? 네, 오빠는요? 나도 집이지. 저기 영방 씨가 병이 났어. 그래요? 내가 어제 죽 사다 줬는데 남은 거 아침에 먹고 굶고 있나 봐. 우유 먹었다가 설사했대고. 어디가 아픈 거예요? 몸살. 자기 어차피 새벽에 출근하잖아. 네. 저 가는 길에 죽 좀 쏟아주면 안 돼? 먹고 출근하게. 파는 죽은 별론가 봐. 아무것도 안 넣은 쌀죽이 먹고 싶대. 언니 밥 먹어! 예, 알았어요. 그새 눈에 밟히네. 나도 여기 앉아서 밥 퍼붓고 먹던 게 어른거려. 여기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잘 지낼 거야. 뭐. 잘 지내겠지만 서운하다고. 마음 쓰이고. 기집애 눈치 있어서 미움받을 성격은 아냐. 아이, 가요. 저 시골은 애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래매. 요즘은 외국 신부들 덕에요. 그나마 안난쟁이들 태어난대요. 수녀보단 혼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네. 아유, 아무튼 우리 집은 되는 집안이야.
한 살짜리부터 10대, 20대 다 있잖아. 맞아요. 저기 서른 되지 않았나? 응? 마누라 나이도 몰라요? 농담이야. 아, 농담이야. 한 말 없은 게. 70대만 없네요? 그러게. 영아야, 된장국 먹자. 아유, 저거 좀 봐. 찡그리면서 먹는 거. 저렇게 아유. 길을 들여야 돼. 인이 베키게. 아유, 야, 그만 내라. 빠빠버린다, 빠빠버려. 더 먹어. 네. 여자가 잘 먹어야 복 있어. 괜히 깨작거리면 미워. 맞아요. 얘 회식할 때 젓가락질하고 음식 가리는 여자도 별로더라고요. 저기 진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안전자리에서 식빵 그냥 한 봉지씩 다 먹어버렸잖아요. 자기가? 네? 아, 근데 나 안 쪘어? 아니 그냥 좀 어동통하다가 숨을 넘은 게 그냥 쏙 빠지대. 들었지? 지금은 막 먹어도 숨을 넘고 식사 조절하면 큰엄마처럼 날씬하게 돼. 아유, 그럼. 네. 아휴, 내가 복이 많아서. 응? 손자에 증손녀들. 응? 이제 한 달 뒤면 증손자를 태어나고요. 우리 친구 할머니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지 몰라. 그게 다 할머니가 열심히 사신 덕이에요. 아유 그런가? 아유 그럼요. 맞아요. 애미 그래?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아빠 식구들이 모두 잘해주세요. 맛있는 반찬에서 밥도 많이 먹었고요. 눈보라치는 허허벌판을 헤매다 따뜻한 집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날 걱정하고 아껴주던 시양 언니, 길라 형부. 이제 부모로 생각하고 의지하려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보답하고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가 선함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 네. 잠옷 새로 사놨거든? 빨았어. 네. 뭐 했어? 일기 썼어요. 아유, 범생이 아닐까봐. 어때? 불편한 거 뭐 없어? 없어요. 할머님이 여기 침대 레이스 늘어주라고 하셔. 공주방 같게. 식구들이 다 우리 아가 아끼고 사랑해. 느껴지지? 네. 마음 편히 살아.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음 냉장고에서 갖다 먹고. 네. 누구세요?